그런 사람을 꿈꿨습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넘어지는 순간마다 늘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사람. 사회에서 만난 첫 어른이자 두 번째 부모님. 나는 아마 그런 사람이고 싶었나 봅니다. 내가 주는 만큼 자라나는 존재들이기에 어쩌면 부담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걱정이 두려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책임감이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며 웃어주는 학생들이 있었기에 조건 없는 사랑에 답하고 이유 없이 잘못을 용서하며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꿈. 작지만 언젠간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고난에도 함께하는 사람.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꿈을 발견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일. 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